안녕하세요. 열국TV 시청자 여러분, 권혁입니다. 제가 어제부로 사실은 팩트체크를 끝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방송은 됐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끝나고 저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가 하고자 했던 그 30일 동안에 제가 본, 미국에서 본, 제가 본 여정을 따라서 제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뭐 또 한 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더 탐사에서, 더 참사에서 외신 기자 회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허재현 기자가 그거를 왜 그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버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뭐 언론 탄압 규탄한다 이게. 그러니까 외신 기자회견인데 한국 분들이 가서 그냥 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외신 기자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외신 기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뭐 다 들어가도 되나 봐요. 저도 나중에 한국을 가게 되면 한번 좀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유튜버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막 앉아서 막 붙여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기자회견을 하면 그렇게 그냥 뭐 특별한 통번역 없이 한국말로 이렇게 다 하면, 물론 뭐 외신 기자들도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팩트체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요, 그 더탐사에서 얘기한 그 외신에서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더탐사에서 얘기한 거. 그래서 보시면은요, 더탐사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자, 두 번째 기사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게 해외에서 영어로 이렇게 보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The aim of the audit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너무 이게 조잡해요. 이 사이트가 너무 조잡하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기사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광고가 너무 많아요. 이게 신문이라고 보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그리고 광고 자체가 아무리 그게 이게 허접한 신문이어도, 그러니까 허접한 매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뉴스 디렉토리 3라는 뭐 어떤 사이트인데 다 한국 기사예요. 다 국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눌러보다가 나라별로 이렇게 뭘 올려놓는데, 이게 아마도 회원 가입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일반인들이든 누구든 이게 회원 가입을 하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광고하는 사이트 같아요. 이게 뉴스가요, 이 사이트가 되게 조잡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다 눌러보면 이게 특별히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뭐 카피라이트 노티스도 나오면 없습니다. 이게 신문사 사이트라고 외신이라고 더탐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프라이빗 폴리시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어떤 사이트인지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홈 눌러보면 뭐 화면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똑같아요. 모든 기사가 다 똑같아요. 헬스에도 나오고, 홈에도 나오고, 월드에도 나오고,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기사가. 그냥 기사의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요, 똑같이. 이게 외신이라고 저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더탐사가. 그죠? 다 똑같아요, 기사가. 이게 외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더탐사가. 다 똑같습니다, 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 더탐사가 올린 사이트를 한번 보실게요. 더탐사가 자기들이 외신이 인용한 것처럼 보도한 거, 자신들이 이렇게 배경으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광고가 너무 많아서 의심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이트길래 이러나. 모든 게 광고입니다. 요걸 보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게 여러분 바일란이 없을까요? 이 쓴 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여겼어요. 첫 번째 생각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사 자체가 굉장히 좀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의 원문을 다행히 제가 찾았습니다. 이 기사의 원문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미디어 오늘 9월 1일자 오후 7시 36분 기사 원문이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했습니다. 더 탐사 압수수색 김건희 의혹 제보자 탄압 목적. 구 열린공감 TV 사무실 자택의 압수수색의 1일 외신 기자회견.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더 탐사 압수수색 김건희 의혹 제보자 탄압 목적. 제가 그대로 한국어를 적어 넣겠습니다. 자, 번역이 됐습니다. The exploration, seizures and search aims to suppress the informant of the 김건희 allegation. 김건희 의혹 제보자 탄압 목적. 이게 번역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자, 또 쓰겠습니다. 자, if I take power, there will be no safety there.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 다음에 끝에는 confiscated and searched 라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더 탐사가 주장한 해외 언론, 해외 외신이 인용한 보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참 골 때려요. Korea Post and Post&.com. 근데 여기 광고를 15초 동안 봐요. 그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 광고를 꼭 이렇게 봐야만 될까? 어떤 신문이 이렇게 조잡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저게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휴대폰 번호로 보니까 더 헷갈리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번역한 것과 제가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요 파트하고 요거하고 이건 뭐 정확히 일치하죠라는 표현도 어색합니다. 그냥 그대로 복붙입니다. 복붙.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뭐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한번 그대로 보시죠. 네. 자, 요게. 요게. 광고가 너무 많아요, 이거. 완전 뭔 쓰레기 사이트야. 자, 여기. If I take power, there will be no safety there. 자, 그대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아요. 자, 요거.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요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그대로 제가 한글 기사를 찾아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 너무 잘합니다, 영어. 그냥 전 찾을 수 있어요. 너무 잘 찾아요, 저는. 이 정도야, 뭐. 대선 기간 줄리 의혹 등 윤석열 대선 후보 관계된 의혹 제기에 나섰던 더 탐사 측이. 자, 제가 그대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 복붙. 번역. 번역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보세요. 자, 제가 그대로. 너무 완벽하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주장했다. He said, allegation. 자, 보세요.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보세요. He said.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끝에 여러분, he said이 달라요. Claim that.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됐죠. Of press conference, citizen media, the exploration. 이거 보시면은요, 리포터 정철운. 리포터 정철운은 누굴까요? 리포터 정철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정철운 기자. 보시죠. 정철운 기자. 이 리포터 정철운이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디어 오늘의 기자입니다. 미디어는 이쯤 되면 여기서 뭐 저작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다음 기사도 보시죠. 강진구는 오늘 잠결에 문두드리는 소리에 수사관에게 문을 열어줬다. 주장했다. 자, 기사를 제가 저도 이렇게 하면 뭐 기사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 강진구 투데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것도 한번 보세요. 리포터 강진구 셋. 보시죠. 리포터 강진구 셋. 자. 김건희, 최은수, 앤 건진. 최은수. 여기 보시면요. 최은수. 오타까지 똑같습니다. 최은수. 건진. 법사. 뭐 가끔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건진 법까지요. 그죠? 사가 안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A random search took nearly 2 hours from 8 o'clock. 똑같아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번역되어 있으니까 요 기사 보세요. 그 번역 기사 거기 이거를 굳이 번역하시면 또 말 이상해지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대용이 뭐라고 했는지 보죠. 박대용, 리포터 박대용 argued, said. 뭐 요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거는 여러분, 그때그때 달라요. 요거는 달라요. At this point in time, 똑같아요. Serious crime, serious crimes, serious crimes, serious crime. 나옵니다, 이렇게. 아, PD 최영민 said, verification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and their families is the job of all media.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최영민 한번 보시죠. 최영민도 보여드릴게요. 뭐 저는 뭐 이거 최영민 PD 여기 요거 번역해드릴게요. 그대로. 자 끝에만 보시죠. 시츄에이션. 인베스티게이션 시츄에이션 투더. 어 여기는 빠졌어요. 시츄에이션. 자 끝에 보시면 paid attention to the investigation. Pay attention to the investigation. 시츄에이션은 또 빠졌어요. 자, 여러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외신이 작성한 겁니까? 그냥 한글 기사를 그대로 The article is Korean. Is in Korean. 코리안을 썼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모든 게 간 겁니다. 모든 게 여러분. 이런 사이트가 외신인 사이트라고 자랑스러워 올렸어요.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영문 버전으로 그냥 넣은 거예요. 그것도 구글 자동 번역기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냐고요.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미디어 오늘이라고. 죄에 간 거 죄. 그러니까 글씨 원문이 미디어 오늘이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저거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미디어 오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여러분. 외신이 다뤘던 원문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기자의 시선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해외 기자의 시선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그들 주장을 미디어 오늘이라는 뉴스에 이면 팩트 너머의 진실 그냥 받아쓰기 기사 정철훈 기자가 작성한 받아쓰기 기사, 기레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냥 본인들이 외신으로 그냥 이렇게 물론 정철훈 기자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외신이라고 깜빡 둔갑을 시킨 거죠. 자, 두 번째 기사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올렸습니다. 외신이 인용한 것처럼. 똑같아요. 기사는 이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더 탐사 압수수색.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사도 똑같습니다. 요건 바빠도 요건 좀 뺐어야 되는데, 아유, 유빈들이 그걸 안 했더라고. 요건 뺐어요. 구 열린공감 TV 압수수색 주장했다. 자, 똑같이 제가 써볼게요. 구 열린공감TV, The Formal Open Sympathy.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끝에, Search it. Claimed. 여기 똑같이 나왔죠, 여러분. Claimed that. He claimed. 누가 이제 여기 살짝 수정을 했는지 구글 번역이 했겠죠, 당연히. 이거 뭐 그렇게까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더탐욕 TV를 보는 최강박 TV를 보는 층들이 이제 뭐 하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분들이 보는 방송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걸 좀 짚어드리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건의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요. 더 탐사팀 경정부 떨게 만든 거 축하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외신 기자 회견을 했으니까 뭐가 좀 잘한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해시태그도 만들어서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만들어 주시면 기사 댓글, 유튜브 댓글 및 더보기 인스타그램에 작성해서 우리나라 사태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신 기사로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 이 그 시공충이나 빠 선생님들께서 시공충이나 빠들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문맹을 어떻게 지지하나요? 언론 탄압 반대 목소리가 실렸으리라 짐작하고 좋아요 눌러야 하나요? 좋아요 눌러요. 이렇게 그냥 이 기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있죠. 참 기막히게 쪽 집어서 현재 정권 상태를 외국 기자들도 다 보고 있는데 기적같이 한국 기자들은 안 보고 귀막고 있는 좀비들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나왔죠. 영어로 기사 읽었어요. 이 주디 서라는 분, 그죠? 그리고 대형 언론사에 눈 감고 귀막은 귀막 눈 감고 귀막고 입 닫은 결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더 탐사 관계자분들 외신 기자 클럽에 사무국장이 있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외신 기자 회견 열시려면 사무국에 연락해서 서울에 나와 있는 외신들에게 공지해달라고 하세요. 당연히 통역이 필요합니다. 위에 영문 기사는 구글 번역기 냄새가 나요. 정확히 분을 읽으셨습니다. 구글 번역기 냄새가 나요. 제가 사실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분도 이제 아시는 분이에요. 영어 문법이랑 표현이 좀 많이 이상하네요. 외신 기자회견 너무 좋았습니다. 도대체 외신 기자가 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신 기자라고 해서 어딘가 자세히 봤더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국내 여러 뉴스를 그대로 기재해서 시정조치 당한다는 기사 올해 났던 뉴스 디렉토리 뜨리군요. 국내 언론사 기사들을 무단으로 기재해서 시정조치 받는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글쎄요, 외신이 관심을 가져서 올려준 걸까요? 서버도 해외에 있고 언론재단에서 시정조치 메일을 보냈으나 회신도 없다는 내용의 기사도 많은데 연락이 되셨나 봅니다. 나머지 외신도 코리아 포스텐.com 여기신가 보군요. 이분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분 너무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이 상황을. 외신 기자 클럽은 여기지요. 더 탐사와 세계 언론, 우리 깨시민이 힘을 모아 경김 씨 한 씨를 몰아내자. 번역도 부탁드려요. 더 탐사 유일하다. 더 탐사 외신 기자회견 신의 한 수입니다. 저는 뉴스 보듯 이 유튜버 저 유튜버를 보며 참고만 할 뿐 맹신하진 않습니다. 더 탐사 수개월간 봐왔지만 믿음 가는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채널 구독자 중에서 더 탐사 진보 진영 유튜버가 아니다라는 등 이런 댓글에 쓰는 사람이 있던데 더 탐사는 그냥 진실을 밝히는 언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민주당이 못하면 민주당도 까고 우리가 좋아하는 의원이 불법 부패를 일으키면 또 까고 이게 언론지 않습니까? 더 탐사가 지금보다 몸집이 커져서 대한민국 최고 언론사 되길 간절히 언론사가 되길 바랍니다. 더 탐사 화이팅. 맹신하지 않는데요. 외신들도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언론 탄압 중단하라.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이요. 시민언론 더 탐사 기자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구국투사. 외국에서 볼 때도 언론 탄압으로 보는 거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 해외 언론에 이 기사를 제보해 주세요. 세계로 뻗어가는 더 탐사를 지지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근데 번역이 이상해요. 최영민 감독 이름이 PD 최영풀민. 혹시 최영민 감독 해외 역할 때 이름인가요? 기사 번역된 거 검토하시고 링크 주시면 첫 번째 기사도 좀 번역한 이상한 느낌인데 서울 소리 보이스 오브 서울은 고유 명사라 서울 보이스로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 영어 잘 못하지만 첫 번째 영문 기사도 두 번째 기사도 표기가 이상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번엔 서울 프레스센터도 서울 푸시센터라고 썼고 최 감독 이름도 오기된 것 같고 시민 언론 더 탐사 회사명도 처음엔 시티즌스 미디어 더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썼다가 더 탐사 더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썼다가 더 인베스티게
인베스티게이션이라 두 개의 명칭을 사용했고 첫 번째 기사에선 김건희를 미스터와 미세스 두 가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영민, PD 최유스풀민. 해외 언론에 널리 알려주세요. 외국에서도 다 아는 진실. 다행히 우리나라 언론과는 다르네요. 응원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언론과는 다르네요. 응원합니다. 믿고 보는 더 탐사. 믿고 보는 더 탐사. 최 감독님 새 별명 젊은 민. 자기 디스죠. 자기 디스. 뉴스 디렉토리닷컴 영문기사 빨리 삭제하시고 번역 감수 재업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메어 쓸 수는 없는 법. 거의 비웃음당한 수준의 보도문 아닌가 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에게 널리 공유합시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언론의 사명이나 책임 같은 거 버린 지 오래죠. 그나마 해외에서라도 기사를 다뤄지는 것을 위안을 삼게 됩니다. 번역 좀 해주세요. 번역 부탁해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사실적인 기사를 내지 못할까? 육하 원칙에 입각한 팩트 기사 너무 좋아요. 더 탐사 큰일 했습니다. 돼지머리 가진 인간은 이런 일 생각 못하죠. 30년 전 그때 나는 기자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기사 냈다. 기레기더라. 외신 언론들만 진실을 전하는군요. 외신 기자회견은 신의 한 수. 기러기와 기자의 차이. 여러분, 이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가짜를 스스럼 없이 진짜처럼 얘기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한글 기사를 그대로, 미디어 오늘에 나온 한글 기사를 그대로 구글 번역기에 돌려서 누군가가 코리안이 그냥 해외 사이트에, 영어를 쓰는 해외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걸 외신에서 기자회견을 보도해줬다고 받아 쓴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기 미세스 김건희라고 썼다가 그 다음에 미스터 김건희라고 썼다가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번역기 그대로, 이걸 어떤 번역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또 번역기 그대로 그냥 쓴 겁니다, 여러분. 정철은 기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디어 오늘에. 그대로. 여러분, 더 탐욕TV의 보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혁의 팩트체크 호혜편 마칩니다. 여러분, 이들의 어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기자회견은 무슨, 그냥 유튜버 불러다가, 본인들하고 친한 유튜버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외신에서 이렇게 안 올라옵니다. 외신이 썼다라고 하면 취재한 사람이 썼어야죠. 한글 기사를 그대로 구글 번역해서 쓴 게, 한글 기사를 그대로 구글 번역해서 올린 게 어떻게 이게 외신 기사입니까? 어떻게 이게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입니까? 한국 기사지. 아, 장난을 쳐도 이렇게 칩니까? 그러니까 팩트체크 후에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